올해 초 홍콩 H 지수가 폭락하면서 4조 원 규모의 ELS가 낙인 구간에 진입해 대규모 손실에 대한 불안감이 컸었습니다. 7,500선까지 떨어졌던 H 지수는 8,000선을 훌쩍 넘어섰고 ELS 시장도 판매량이 두배 가까이 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권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콩 H 지수가 폭락하면서 불안한 고객들의 항의가 빗발쳤던 ELS 시장에 다시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판매한 ELS 중 가장 많은 물량이 낙인 구간에 진입해 곤욕을 치른 국민은행은 1월 판매량이 4천억 원까지 내려갔다가 3월 들어 25일 만에 8천억 원으로 두 배가 늘었습니다. 지수가 낮을 때 발행된 ELS가 더 안전하다는 인식이 생겼고 H 지수가 회복돼 원금 손실에 대한 우려가 크게 줄어든 데 따른 것입니다. 올해 초 급락했던 글로벌 증시가 3월 들어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증시도 점차 회복되면서 ELS를 찾는 고객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3월 현재 ELS 발행 금액은 3조 4,246억 원으로 전달 2조 8,333억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상환된 ELS는 전달 7,228억 원에서 이달 1조 4,541억 원으로 두 배 넘게 늘었고 상환 수익률도 마이너스 0.33%에서 5.13%로 훌쩍 올랐습니다. ELS 손실 공포의 진원지였던 홍콩 H지수 ELS는 지수가 낮을 때 들어야 한다는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품귀 현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특정 기초자산의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ELS 총량을 규제하면서 상환이 되지 않으면 신규 발행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율규제 형식으로 H 물량을 제한하고 있잖아요. 물량 제한이 있다 보니 고객 입장에서는 조건이 좀 더 유리한 상품에 가입하지 못한 측면이 있죠.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ELS 시장도 냉온탕을 오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입니다.